폭염특보가 일주일 넘게 지속되는 가운데 무더위를 날려줄 지역 축제가 지난 주말 일제히 개막했습니다. 더운 날 굳이 먼 길 가지 않고도 우리 지역에서 여름을 즐길 수 있는 축제를 소개해드립니다. 이도은 기자입니다. 30도를 훌쩍 넘는 불볕 더위에도 수많은 인파가 몰린 이곳. 안동 낙동강변에 마련된 안동 수페스타 축제장입니다. 영유아를 위한 수심 얕은 물놀이장부터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대형 미끄럼틀까지. 연령별 물놀이 시설이 망라돼 있습니다. 애들도 이제 방학이고 이제 여름에 좀 물놀이 할 곳이 좀 가까운 곳에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안동에 원래 이런 거 없었는데 이런 게 생겨서 너무 좋고요. 뭐 부스나 먹거리도 많아가지고 재밌게 놀다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땅 위에 놀이 시설이 아쉽다면 직접 낙동강 안으로 들어가 패들보드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낙동강변을 활용해서 축제를 구성하였고 오시면은 패들보드 직접 수강해 주시거든요. 물놀이가 싫으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불멍존, 구이존. 영주의 시원축제에서는 유명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본떠 만든 3단계 미션 물놀이장이 눈에 띕니다. 물폭탄 맞으며 부표 건너기 등 박진감 넘치는 서바이벌을 즐기고 나면 먹거리 부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워가지고 시원축제 갔는데 와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내년에 또 했으면 좋겠어요. 물총난장, 미니바이킹 등 즐길 거리가 많은 만큼 휴식 공간도 충분히 마련했습니다. 대형 에어 텐트를 설치를 하여 폭염에 대비하고 있고 안전관리 요원을 곳곳에 배치를 하여 축제장을 방문하신 시민과 관광객들께서 편안하고 시원하게. 뜨거운 볕 아래이지만 은어잡기에 열중하다 보면 더위도 있습니다. 지역대표 먹거리 축제 봉화 은어축제도 내성천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봉화군은 9일 동안 13.5톤의 은어를 공급하는 한편 내성천 모래놀이장, 은어가요제 등 다른 즐길거리도 제공합니다. 낮에는 무더위를 피해 물놀이를 즐겼다면 밤엔 선선한 강바람이 부는 월령교의 월령야행이 있습니다. 월령교를 밝혀주는 오색빛 등간 등 야경과 월령 주막과 같은 야식을 비롯해 밤을 즐기는 8개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경북 북부의 여름을 장식할 4개 축제는 모두 오는 4일, 이번 주말까지 열립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